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로바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팀에서 NLP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박동주입니다. 저희 팀의 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쓸모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NLP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반지도 학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우선 인더스트리얼 NLP에서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후 반지도 학습 혹은 영어로 세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만의 반지도 학습 솔루션인 하이퍼매치를 소개드리고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매치를 실전에 활용한 경험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인더스트리얼 NLP는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이 출시된 이래 파인튜닝 패러다임에 봉착해 왔습니다. 파인튜닝이란 범용적인 언어적 지식이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가져와 특정 NLP 문제를 풀기 위해 추가 학습을 하는 세팅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하는 것보다 필요한 데이터가 작지만 그에 맞는 적정량의 레이블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알맞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데이터 설계부터 시작하여 학습된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까지 수차례 반복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설계 단계부터 자세히 보시면 이것 또한 구체적인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풀려고 하는 현실 세계 문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의 NLP 문제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입출력을 설계하여 클래스를 설계합니다. 적절한 형태가 정의되면 이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만 이 단계 또한 가이드라인 설계, 프로세스 설계, 용역 수집 실시, 결과 취합 등 신경 쓸 사소한 단계들이 많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보통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 성공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요. 해당 단계들을 개선 및 반복을 하여 이상적인 데이터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 가장 고민이 드는 것은 적절한 데이터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모델 성능은 단조 증가 관계를 이루게 되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수학 체감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컨벡스 커브를 형성합니다. 저희는 이를 데이터 퍼포먼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것은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데이터 수집의 효용이 모델 성능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므로 스마트한 데이터 수집론이 필요합니다. 저명한 머신러닝 학자인 앤드류 웅은 첫 단추를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 상용화를 통해 모여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이 선사하는 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 수집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최소 기능 성능, 즉 MVP에 필요한 레이블 데이터만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퍼포먼스 커브상에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빨간색 수평선에 해당되고 커브와 교차점에 특별한 기술 없이 학습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데이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MVP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적용하려면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MVP 달성을 위한 최소 데이터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지, 질 좋은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안은 있을지,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MVP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질문의 답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향성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반지도 학습에 대해 깊게 들어가기 전 먼저 AI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의 학습 방법은 크게 지도 학습, 반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들은 보이는 것과 같이 데이터와 레이블의 존재 여부 또는 활용 여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지도 학습은 데이터와 레이블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이고,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지도 학습은 두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반지도 학습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레이블이 없어 버려지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도 학습 대비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지도 학습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반지도 학습은 어떠한 방법이 존재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도 학습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인도메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아웃 오브 도메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나누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 위해 원본 데이터에 각종 변환을 적용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학습에서의 레귤러라이저 역할을 하여 오버피팅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늘리면 되지 않고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어그멘테이션은 기존의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잘 가지고 있으며 클래스 정보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학습 정보를 줄수 있는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이러한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학습을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소개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외에 다른 반지도 학습의 구성 요소를 함께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반지도 학습의 구성 요소는 인도메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흔히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도메인에서는 서비스 로그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서비스 로그를 버리지 않고 동일한 도메인, 즉 인도메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도메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나 해당 서비스 로그의 경우 정제되지 않았기에 어떤 데이터가 어떤 레이블을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AI의 학습 방법에서 이야기한 방법 중 하나인 비지도 학습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방법론은 많이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nsistency Regularization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두 데이터 간의 모델의 출력을 유사하게 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에 따라 노이즈를 추가한 두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원본 데이터와 하나의 노이즈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델은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이즈에 대해서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어 자주 사용되는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도메인 데이터나 서비스 로그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 즉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를 현재 도메인의 데이터처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인 아웃 오브 도메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도메인의 데이터가 아니라도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이 존재할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도메인의 로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Unlabeled Data Bank라는 곳에 모아두고 필요에 따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전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Unlabeled Data Bank에는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가 존재하여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도메인과는 관련이 없는 도메인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Unlabeled Data Bank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랜덤으로 샘플링하여 사용한다면 학습 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델의 성능 자체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을 선택하는 데이터 셀렉션 방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셀렉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셀렉션입니다. 해당 방식은 원하는 도메인이나 클래스에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해 놓고 Unlabeled Data Bank에 포함된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여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리트리벌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도메인, 즉 모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선택 기준에 따라 기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또는 도메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진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두 방법에서 선택의 기준이 유사한 데이터 또는 유사한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라면 수도 레이블이나 소프트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하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경우에 따라 셀프 트레이닝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선택의 기준이 유사한 도메인이라면 각 데이터들은 인도메인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될 것이고 해당 데이터들은 앞서 이야기한 인도메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지도 학습의 구성 요소를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도, 비지도 학습의 방법을 잘 조합한다면 인더스트리얼 환경에서 강력한 반지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그멘테이션과 서비스 로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 NLP에서 반지도 학습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더스트리얼 NLP에서의 반지도 학습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그멘테이션이나 펄터베이션이 경우에 따라 원본 데이터의 클래스를 보존하지 못하거나 원본 데이터와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능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반지도 학습을 사용하더라도 성능 향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번 반지도 학습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리소스 소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어떤 도메인과도 겹치지 않는 새로운 도메인의 경우 로그 데이터에서도 적절한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out of domain unsupervised learning을 사용하기에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거나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강력한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반지도 학습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퍼클로바를 함께 사용하여 반지도 학습을 극대화하는 저희의 하이퍼매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하이퍼매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반지도 학습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며 그동안 쌓아놓은 unlabeled 데이터뱅크와 셀렉션 과정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이퍼클로바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이나 반지도 학습의 방법론에 도움을 주며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매치 내에서 하이퍼클로바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는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knowledge distillation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퍼클로바의 지식을 추출하고 다른 모델에게 지식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이퍼매치에서는 일반적인 knowledge distillation과는 달리 하이퍼클로바의 프롬프트를 통해 지식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는 하이퍼클로바가 랭귀지 모델링을 이용한 방법인데 오른쪽과 같이 원하는 태스크 또는 내용의 프롬프트를 구성해주고 하이퍼클로바의 입력을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이퍼클로바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답변에는 하이퍼클로바가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된 지식을 포함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다면 하이퍼클로바의 지식을 전달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용할 경우 알아야 할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입력으로 주어지는 프롬프트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예로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 왼쪽처럼 긍정에 대한 감정만을 주어주고 감정을 예측하고자 하는 문장인 노잼에 대한 감정을 예측하라고 하면 하이퍼클로바는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하이퍼클로바가 앞서 본 예시들에 대한 청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레이블의 개수가 언밸런스하거나 레이블의 순서에 따라 답변이 나올 확률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롬프트를 신중하게 구성해야 knowledge distillation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의 knowledge distillation을 하이퍼클로바에 적용한 방식에 대하여 데이터와 레이블 유무에 따라 총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레이블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즉,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레이블 정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이를 하이퍼클로바의 입력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가 해당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제를 생성하게 되어 하이퍼클로바의 지식이 반영된 새로운 데이터와 레이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면 모델 관점에서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상적으로 바꿔주어 틀린 데이터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이퍼클로바가 생성한 데이터와
레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는 레이블 생성 시에 여러 가지 토큰들에 대해 확률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레이블에 포함된 토큰들만을 뽑아 정규화시킨다면 생성된 데이터에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저희는 하이퍼믹스라고 부르며 이는 앞서 단순하게 하나의 레이블만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하이퍼클로바의 지식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반지도 학습의 한계 중 하나인 클래스의 보존 문제와 생성품질에 대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어 하이퍼매치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하이퍼클로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데이터와 레이블을 동시에 생성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프롬프트를 구성하되 레이블 정보 없이 데이터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롬프트를 통해 하이퍼클로바는 레이블이 포함되지 않는 텍스트, 즉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과 같은 다양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구성 요소의 상황에 맞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생성된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레이블을 부여해 주고 싶거나 애초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레이블을 달아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레이블을 부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하면 하이퍼클로바가 레이블을 부착해 줄수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도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레이블도 부착해 줄수 있어 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을 모두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이퍼클로바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하이퍼클로바에 들어갈 프롬프트에 원하는 데이터의 형식과 추가로 레이블 정보를 준다면 하이퍼클로바는 해당 프롬프트에 맞춰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인더스트리얼 NLP에서 반지도 학습의 한계 중세 번째로 언급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매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할까요? 앞서 하이퍼클로바는 프롬프트 구성에 민감하며 구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예시가 포함된 프롬프트로만 계속 생성하게 되면 생성되는 데이터의 다양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샘플링 방법이나 샘플링 수와 같은 다양한 설정을 미리 정해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하이퍼매치 내에서 프롬프트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롬프트가 적용된 하이퍼클로바는 하이퍼매치 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비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했던 인도메인, 아웃오브도메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대부분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아서 퍼터베이션이나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서는 레이블에 대한 학습까지도 하게 되어 더 좋은 모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예제와 같이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소프트 레이블 또는 슈도 레이블을 생성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인도메인, 아웃오브도메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인도메인, 아웃오브도메인, 세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반지도 학습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지도 학습 대비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의 하이퍼매치의 학습 과정은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도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하이퍼믹스를 통한 인도메인, 아웃오브도메인, 세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게 되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이퍼믹스 또는 어그멘테이션을 한후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 인도메인, 아웃오브도메인, 세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클로바를 통해서 수도 레이블링 또는 소프트 레이블링을 하여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추가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이퍼매치는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기존의 반지도 학습의 문제를 완화하며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데이터와 레이블에 존재하는 무관하게 하이퍼클로바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기존의 반지도 학습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 강력한 하이퍼매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하이퍼매치를 활용한 경험과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퍼매치를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 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MVP에 필요한 데이터 양을 미리 알수 없으므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서는 아이터레이션을 반복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발표 앞서 소개드린 데이터 퍼포먼스 커브상 아이터레이션 주기가 긴 방법과 짧은 방법을 각각 왼쪽과 오른쪽 그림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주기가 길수록 초과 수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고, 특히 수학 체감 현상으로 인해 MVP에 비해 초과되는 성능 이득이 많지 않으면서 초과 수집된 데이터에 자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기가 짧은 경우 적절한 데이터 양을 수집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하이퍼매치의 데이터 증강 및 아웃 오브 도메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레이블된 데이터가 달성 가능한 모델 성능을 극대화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양을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퍼포먼스 커브상에서 기본적인 파란색 커브에서 보라색 커브로 움직이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고, 역시 수학 체감 현상으로 인해 약소한 커브 개선만으로 MVP 달성 데이터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과 OSSL을 반복된 수집 패턴과 병행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MVP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당 방법을 통해 MVP 달성에 필요한 레이블 데이터를 70%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모델을 서비스하면서 축적되는 레이블 데이터가 활용되는 시나리오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매치가 실제 서비스 모델에 적용되었을 때 하이퍼매치의 데이터 증강 기법인 하이퍼믹스와 적절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선택하여 반지도 학습을 진행하는 아웃 오브 도메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초기 모델 학습에 사용되고, 모델이 서비스됨에 따라 발생하여 쌓이는 데이터는 인도메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학습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링을 통해 클래스를 발굴하거나 데이터 마이닝 등 다양한 머신러닝 확장 및 디시전 메이킹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확장에 관한 이야기는 유니콘이라는 제목의 발표 세션에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속적 학습은 이미 MVP를 달성했던 초기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데이터 퍼포먼스 커브상에서 빨간 선인 MVP보다 위에 위치한 성능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증강과 OSSL이 동시에 적용된 커브상에서 마치 레이블 데이터가 확보된 듯한 효과를 낼수 있는데, 저희가 다루었던 대화 형태의 서비스 문제에서 최대 3배의 레이블 데이터가 확보된 듯한 효과와 상대적으로 최소 5% 이상의 성능 향상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터 증강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 감소 효과와 ISSL 효과를 중첩했을 때 최대 9배의 증폭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의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 처음에 인더스트리얼 NLP에서 최소 성능 기준인 MVP를 빠르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사장에서는 하이퍼매치를 이용하여 MVP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이 장에서 하이퍼매치가 뒷받침되는 기술 요소가 상세하게 설명되었고, 3장에서는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하이퍼매치의 반지도 학습 솔루션이 소개되어 레이블된 데이터와 레이블이 되지 않은 데이터의 가치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전 대화 데이터에서 최대 9배의 데이터 증폭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하이퍼매치가 다양한 NLP 문제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방법론 개선과 문제 확장을 통해 하이퍼매치가 범용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